그러면 이제 롤러코스터. 일단 꿈꾸고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긴 한데. 그 다음 어떻게 갈지만 한번 봅시다. 와, 많이도 올라온다. 그치? 된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위아래로 돌고 가로로도 돌아야 단고리관이 평형을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고 나서도 어지러움을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한번더 유압으로 각도 맞추고 틀어서 앗! 어? 됐네요. 오! 어때요? 꽃상자 이렇게 일자로. 출발. 과연 용기 있는 자 누구인가? 점검하겠습니다, 이거. 우와! 여러분들하고 먼저 타보는. 저랑 먼저 타보시러 같이. 맨 앞에 타야지, 재밌을 거면. 어디까지? 오. 와, 대박이야. 오, 유압이야! 오! 오! 또 간다! 아! 오! 오! 뭔가 이상해 보여. 여기 화면이 내 게 아닌 것 같아. 다들 손 조심하세요.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이거? 이거 어디까지 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비까지 와. 비까지 온다고. 휴직 중력 가속도 29.8이지 최소는 마이너스 41주입니다. 아니? 안토니 토레스님! 멀리서 봅시다. 아까 1인칭은 우리가 타봤으니까 처음으로 안토니 토레스님이 어? 안토니 토레스님 Rest in peace. 아니 신이 오셨다. 지저스 윌리엄스님, 드디어 신이 오셨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내가? 팔로우.
이 주위에는 관심과는 격렬도 높은 라이더가 없단 말이지.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이게 신이십니다. 신이시여, 당신 도대체. 행복도는 올라가고 있고요. 3차 제 3자 입장에서 보죠. 아까 1인칭은 해봤으니까 간다 이거. 아니 어디 가셨어요? 신이 오 왕이 오셨어요. 이거는 따라가자. 아 이건 그대로 따라갑시다. 갑니다. 왕이시오, 왕이시오. 어, 못 따라가. 와, 행복하시다. 오. 지금 보니까 이 생각이 드네요. 안 탈만했네. 왜 탔지? 괜찮으세요? 왕이시여. 유압발진 콜턴 참으로 격렬했소. 오, 참으신다. 참으신다. 아, 차라. 제시 빈스님!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다 열자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노파크 놀이공원은 아주아주 아주 유익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바로 사하라 사막을 제안해 놓은 건데요. 아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오아시스와 함께 물을 직접 기를 수 있는 신기루가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이 와서 이제 교육용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일단은 돈부터 뽑아. 근데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음으로써 애들은 보지 마라, 어른들이 일단 돈부터 뽑고 이 상가 거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치킨과 솜사탕 그리고 이렇게 음료들을 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식사하는 자리예요. 원래는 책상이 있어서 제가 놓으면 참 좋은데 식사하는 그런 거를 게임에서 안 만들어둬가지고 버섯, 그리고 여긴 돗자리입니다. 뗏목 같아 보이지만 돗자리 대용으로 여기서 앉아서 드시면 되고요. 이곳은 쓰레기통. 아, 모드에 있구나, 책상은. 이곳은 쓰레기통인데 지금 잘 보면은 놀이공원에 와서 쓰레기통에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생활 쓰레기, 집에 있는 생활 쓰레기를 지금 여기서 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 가로등은 또 부셔져 있네.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흡연실이에요. 이 문을 열면은 지금 보이시지만 이 금색 쓰레기통 있죠. 흡연실을 따로 애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그걸 지나면은 바로 이 회전목마. 표정 보이시죠? 정말 인생을 느낄 수 있게 일부러 펜스도 안 쳐놓고 이거 이렇게 가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무서워하시는 거 보세요. 아, 정말 대단했어, 회전목마. 고장나서 고장나면 더 재밌는 회전목마. 나루토의 영감을 보고 만든 대관람차가 있는 일단 성벽. 이것은 각각의 이제 7대 호카게들을 표현한 거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대관람차.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풍경이 보이나. 퇴적층과 앞에 묘비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숙연하게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 그리고 중요한 건 못 내립니다. 왜냐면 출구와 입구가 하나여서 순서대로 내려야 돼요. 한 분씩 한 분씩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이 관람차를 한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3시간 정도는 타고 있어야 됩니다. 다들 표정 보이시죠? 노래와 함께 힐링 플레이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대관람차. 세 번째 놀이기구, 아주 인기 있는 놀이기구 중 하나인데 후룸라이드와 바이킹을 결합한 바로 길 잃은 바이킹입니다. 아, 좋아하는 거 보이시죠? 와! 와! 물과 함께 더운 여름날 물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바이킹의 그런 아찔한 액션감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그 누가 채팅창에 잘 말해주셨는데 잭스페로 그 영화 보면은 캐리비안에죠, 플라잉 더치맨의 기분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나도 이제 잭스페로 딱 영화 보면서 내가 저거 해봤잖아, 나도 해봤다, 플라잉 더치맨 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롤러코스터인데요. 바로 이 롤러코스터로 말할 것 같으면 신과 왕밖에 못한 수직 중력 가속도 최대 29.8g, 약 30g, 최소 마이너스 41.60g. 이제 그 중력차가 약 7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40배 정도 가벼웠다가 30배 정도 갑자기 무거워졌다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마지막에 기념이니까 다 같이 한번 타시죠. 이 롤러코스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상하기엔 돌고 있지 않을까요? 이 도는 구간이 또 어마무시하거든요. 속도, 최대 속도는 289km네요. 어디서? 여기서. 즉, 깜짝 놀라시지 마세요. 도착하기 직전에 289km의 속도로 여길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급정거. 풍경이 되게 좋네요. 자리 어디 앉으실래요? 두 번째 앉으시죠. 맨 앞은 저도 어지러워가지고 두 번째 앉으시면은 딱 되겠습니다. 남자는 맨 앞이라고요? 아니요, 저는 눈 감고 있을게요. 맨 앞에 타실 분들은 타십시오. 저는 눈을 감고 있겠습니다.
어서 눈을 감았는데도 느껴지는 무언가. 눈을 감았는데도 뭔가가 느껴지고 있어.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귀에 이명 들리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소리가. 이 무슨 소리지 귀에?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제 사비로 만든 놀이기구 4개입니다. 유튜버분들 여기 타러 오시면 좋아요와 홍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진짜 익사이팅을 원하시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신 분들만 한번 타러 와보시기 바랍니다. 미로 보여드릴까요? 아 맞아, 이 중간에 이 관람차에 가기 위해서는 가야하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곳이 어디냐, 혹하게 직관 개꿀. 그래서 이 미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관람차로 가려다가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갔는데, 알고 보니 혹하게 직관.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오시면 됩니다.